네, 일본 정부가 쿠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후임으로 야마미야 마사요시 현 부총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미야는 쿠로다와 마찬가지로 비둘기파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국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에도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융 緩和を継続し、賃金の上昇を伴う形での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を目指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일본의 저금리 정책은 엔저 현상을 낳아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3% 올라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 가운데 이번 달부터는 5,400종의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양적 완화를 고집하고 있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까지. 양적 완화를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부총재를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미야는 2001년부터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관여해온 인물로 구로다 총재의 측근이자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인데 이 보도가 나오자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32엔대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아마미야 타진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 다른 인물로는 나카소 히로시 전 부총재와 야마구치 히로히데 전 부총재가 있는데 이들은 통화 긴축파로 분류됩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